인덱스를 잡고 싶으려면 반드시 인덱스를 찾아야만 해요. 라리라리라리라리라. 위쪽 에너지장에 인덱스가 있어요. 올라가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곳이 10개의 입구죠. 그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행동수칙이라도 그런 비효율적인 무기로 불러들어 싸우려고 하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플로드가 이 시설을 빠져나가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플로드에 감염되면 유전자 변형으로 인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놈들이 수준을 돌연변이 감염된 수준은 다시 포즈를 생성해 플로드를 꺾이죠. 조용하게 죽지만 수준이 나가있나 플로드는 치열한 거예요.
계속 가야돼.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 시즌의 연기 준비는 매우 훌륭하죠. 나중에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요. 전투를 좋아하시고 플라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력치에 전환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금방 붙이고 올게요. 플러그 때문에 드론을 제어하는 하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예비 장치를 가동시켜야겠어요. 계속하세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합류할게요. 세인팅업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블러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허!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죠. 한 커버넌트가 플러드를 유출시킨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한구역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연구와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곳에 클로드의 성줄이 달려있는 거죠. 이들의 성멸 방법을 연구할 샘플이 있어 다행이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오소를 열심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플러들은 기생충을 잡았지. 아래층에 도달하면 인덱스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방어막이 사라질 거예요. 이제 인덱스를 가져오세요. 생명 수칙에 따르면 인덱스는 제가 운반해야 돼요. 당신 신체 구조는 플러드에 쉽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놈들이 인덱스를 노리기 때문에 관제실에 도착해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인덱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플러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둘러야겠어요.